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등학교 5학년 영어 2학기 7단원 I visited my uncle in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어. 이렇게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천재교육 교과서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자,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Visit my uncle in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다. 그래서 visit에 ed가 붙어서 방문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swim. swim은 swim, 수영하다의 과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swim, 수영했다. at the beach, 해변에서. swim at the beach. 여기는 joined, 가입했다. a book club, 독서 동아리, 책 동아리에 가입했다. 이런 표현이었죠. 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 보통 책을 읽다 할 때 read 읽잖아요. 여기는 과거를 표현해서 스펠링은 똑같지만 read로 읽어요. read many books. 책을 많이 읽었다. read many books. 그리고 went to the food festival. went 여기는 갔다 라는 뜻인데 원래는 go죠. let's go 할 때 go. go를 과거로 표현하면 went예요. 그래서 went to the food festival. 음식 축제에 갔다. 그리고 went to 이렇게 t가 두 번 있죠. 이럴 때는 went to 이렇게 두 번 읽지 않고 한 번만 읽어요. went to the food festival. 그리고 그 다음엔 ate, 먹었다. 우리 보통 음식을 먹다 할 때는 eat라고 많이 표현하죠. 근데 여기는 ate, 과거를 표현해서 먹었다. at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went on a picnic, 소풍을 갔다. went, 갔다. 여기는 take가 아니고 took 나왔어요. took, 찍었다.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죠.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니?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너 여름방학 어떻게 보냈어? 이렇게 물어볼 때 또 대답할 수 있는 거 좋았어 할 때는 It was good. It was good. It was good. 좋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학 동안에 뭐 했니? 그래서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 During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During.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I joined a book club. 나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본문 전 단어들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vacation, 방학. vacation, uncle, 삼촌. 그리고 친구들 좋아하는 거죠. play, 놀다. beach, 해변, 바닷가, 해변. shark, 상어. picture, 사진. 여기 나오는 단어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친구들이 이야기했는지 한번 볼게요. 스테이시하고 진우 두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이시가 먼저 물어보죠.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너 어떻게 보냈어? 여름방학 어땠어? 그러니까 진우가 It was good. 좋았어. 멋졌어. I joined a book club. 나 북클럽에 가입했어. 북클럽은 책 동아리죠? 독서 동아리. How about you? 너는 어떤데? 라고 진우가 이제 다시 스테이시한테 되물었어요. I visited my uncle in Vancouver. 밴쿠버에 있는 삼촌 댁에 방문했어. 그러니까 스테이시는 밴쿠버에 있는 삼촌 댁을 갔다 왔대요.
What did you do there? There, 그곳에서. 진우가 다시 물어보죠. There, 그곳에서 너뭐 했어? 여기선 did를 써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죠. What did you do there? 그러니까 스테이시가 I played. played, ed 붙여서 과거를 표현했죠. 나 놀았어. at the beach. 해변에서 놀았어. and 그리고 swam with the shark. 오? 누구랑이요? 상어랑 swam. 수영했어.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진우가. Swam with the shark? 상어랑 수영했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죠. Yeah! 맞아. 스테이시가 Look at this picture. 이렇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우한테. Look at this picture. 그러니까 진우가 쭉 보더니 Oh my. 이렇게 해서 점점점 말을 안 해요. 뭘 보고 놀랐나 봐요. It's a toy. 야, 이거 장난감이잖아. 이렇게 진우가 스테이시한테 깜빡 속았죠. 자, 이렇게 재밌는 내용을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It was good. 좋았어. I joined a book club. How about you? 넌 어땠는데? I visited my uncle in Vancouver. 밴쿠버에 있는 삼촌 댁에 What did you 다녀왔어. do there? 거기서 뭐 했는데? I played at the beach and swam with a shark. 상어랑 수영했어. Swam with a shark? 상어랑 수영했다고? Yeah. Look at this picture. 저기 사진 봐봐. Oh my. 아. It's a toy. 야, 이거 How was your summer 장난감이잖아. vacation? It was good. 좋았어. I joined a book club. I joined a book club. How about you? 넌 어땠어? I visited my uncle in Vancouver. 밴쿠버에 있는 삼촌 What 댁을 did you 방문했어. do there? 거기서 뭐 했는데? I played at the beach and swam with a shark. 상어랑 수영했어. Swam with a shark? 상어랑 수영했다고? Yeah. Look at this저기 picture. 사진 봐봐. Oh my. It's a toy. 야, 이거 장난감이잖아 하면서 진우가 이제 깜빡 속았죠. 이렇게 방학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온 표현들을 한번 연습할게요. 여기 보면은 위에 파란색이 묻고, 두 번째 보라색 대답하고, 또 다시 파란색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게세 개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놨어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너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 joined a book club. I read my many books. I read many books. 나 많은 책을 읽었어. 어디요? I joined a book club. 독서 동아리에 가입했어. 이렇게 독서 동아리에 가입해서 많은 책을 읽었어. 라는 표현을 쭉 표현했죠. 다시 물어보죠.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went to the food festival. 나 음식 축제에 갔어. I ate delicious food. 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라고 대답해요. 두 번째 친구. 또세 번째.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visited my grandparents. 나 할머니,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어. In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댁. I swam. 나 수영했어. At the beach. 해변에서 수영했어. 우선 여기까지 듣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두 파트로 나눌게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joined a book club. I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었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went to the food festival. 음식 축제에 갔어? I at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During the vacation.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Jeju도.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방문했어. At the beach. I swam at the beach.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I joined a book club. I read many books. 많은 책을 읽었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went to the food festival. 음식 축제에 갔어? I at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visited my grandparents in Jeju도.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방문했어. I swam at the beach. I swam at the beach.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 자, 그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있죠.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방학 동안에 뭐 했어? I went camping. 나 캠핑 갔어. I took many pictures. 나 많은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표현을 했죠.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I went camping. 나 캠핑 갔어. I took many pictures. I took many pictures. 여기서 took, 찍었어.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How was your weekend? 너의 주말은 어땠니? 그러니까 주말을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How was your weekend? Weekend는 주말이란 뜻이에요. 보통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때를 이야기하죠. 주말에 어떻게 보냈어? How was your weekend?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It was good. 좋았어. I played. 나 놀았어. At the beach. 해변에서 놀았어. And 그리고 I saw seabirds. 나 바다새를 보았어. 바다새는 뭐 갈매기도 있을 수 있고 바다 주변에 사는 새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I saw seabirds. 다시 한번 묻죠.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그리고 두 번째, It was good. 좋았어. I went to 전주. 나 전주에 갔어. And 그리고 I ate. 나 먹었어.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너 주말 어땠어? It was good. 좋았어. I went to on a picnic. 나 피크닉 갔어. 나 소풍 갔어. And 그리고 took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It was good. 좋았어. I played at the beach and I saw seabirds. 비치에서 놀고 How was your weekend? 바다새를 봤어. It 주말 was 어땠어? Good. 좋았어. I went to Jeonju and I ate delicious food. 전주 가서 맛있는 음식 먹었어.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It was good. I went on a picnic and I took many pictures. I went to on a picnic. 피크닉 갔어. And 그리고 and took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쯤이었나? Do during the vacation. I went camping. 좀 전이죠. I took many pictures. 자, 그다음. How was your weekend? How was your weekend? It was good. 좋았어. I played at the beach. 해변에서 and 놀고. I saw seabirds. 바다새를 봤어.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땠어? It was good. 좋았어. I went to Jeonju and I ate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 먹었어.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떻게 보냈어? It was good. 좋았어. I went on a picnic and I took many pictures. 피크닉 갔어. And 그리고 took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찍었어. 이걸 쭉 이으면
소풍 가서 많은 사진을 찍어왔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갔다 오고 표현하는 것들을 함께 해봤습니다. 좀 문장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쉬운 단어들이니까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 나왔던 거 다시 한번 점검해 줄게요. Visited my uncle in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삼촌 댁을 방문했다. Swam, 수영했다. At the beach, 해변에서. Joined, 가입했다. A book club, 독서 동아리에. Read, 읽었다. Many books, 많은 책을.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 went, 갔다. To the food festival, 음식 축제에. Ate, 먹었다.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을. Went, 갔다. On a picnic, 소풍을. Took, 찍었다. Many pictures, 많은 사진을. 이렇게 하면은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자, 본문의 단어하고 간단한 문법이 나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또 여기선 읽지 않았지만 mailbox, 우체통에 대한 대화도 나옵니다. weekend, 좀 전에 연습할 때 나왔었죠? 주말. weekend, seafood, 해산물, 우리 바다 음식들, 먹을 것들을 통틀어서 해산물이라고 하죠. seafood. 그리고 family, 가족들과 이제 주말을 많이 보내니까 family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없죠. 그리고 간단 문법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일, 과거에 대해서 이제 뭐뭐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쌍시옷을 붙이면서 과거를 표현하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단어를 조금 바꿔요. swim, 수영하다. swam, 수영했다. go, 가다. went, 갔다. 이거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조금씩 달라서 불규칙으로 변한다고 해서 불규칙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go, went, swim, swam 이렇게 따로따로 머릿속에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 동사는 많이 사용을 해서 많이 익히게 하는 것이 방법이고 아래 있는 거 뭐 join, 가입하다, joined, 가입했다 이렇게 ed나 끝에 d가 붙어서 과거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여서 규칙 동사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도 있고 아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문법 내용은 나중에 문법 특강 시간에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너 여름방학 어땠어? 라고 이제 노래를 해요. Good, good, good. 좋아. It was very good. 아주 좋았어.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I went. 나 갔어. To 제주도. 제주도에 갔어. I swam. 나 수영했어. At the beach. I swam at the beach. 두 번 하죠. 나 해변에서 수영했어. 자, 그리고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너 여름방학 어땠어? Great. 훌륭해. It was very great. 아주 훌륭했어. 아주 멋졌어. What did you do? 너 뭐 했어? I went. 나 갔어. To 춘천. 춘천에 갔어. I ate. 나 먹었어. Delicious food. I ate delicious food. 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나게 노래 같이 들으면서 두 번 연속 듣겠습니다. 따라할 수 있는 친구들 따라하세요.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Good. 아주 좋았어.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I went to 제주도.
제주도 갔어. I swam at the beach. 해변에서 수영했어? I swam at the beach. 또 다시 물어보죠.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How was your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어땠어? Great, great, great. 훌륭해, 훌륭해. It was great.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I went to Chuncheon. 나 춘천에 갔어. I ate delicious food. I ate delicious food.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노래 같이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라하겠습니다. How was your summer?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어땠어? Good, good, good. 좋았어. It was very good. 아주 좋았어. What did you do? 넌 어땠는데? I went to Jeju-do. 나 제주도 갔어. I swam at the beach. I swam at the Swam at the beach. 해변에서 수영했어. How was your vacation? How was your summer?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어땠어? Great, great, great. It was great.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I went to Chuncheon. I went to Chuncheon. I ate delicious 나 춘천에 갔어. Food. I ate delicious food.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 라고 이제 친구들이 신나게 묻고 답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선 It was great만 나왔네요. Very는 나오지 않고 It was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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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great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과거의 한 일 묻고 답하기. How was your vacation? 너 방학 어땠어? 어떻게 보냈어? It was good. 좋았어. What did you do during the vacation? 너는 방학 동안 뭐 했어? I visited my uncle. 삼촌 댁에 방문했어? In 제주도. 제주도에 있는. I went to Ulsan. 나 울산에 갔어.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소스팁이었고요. 자, 7단원 문장들이 좀 길어서 영상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